백혈병 안의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혈병 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브이로그와 또 백혈병 치료 후 퇴원 후 감염 관리와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예. 먼저 브이로그가 저희가 이거를 보면 너무 또 다시 가슴이 설레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몽골에서 어쨌든 백혈병 환자를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죠. 네. 우리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왔었다가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완치되어서 너무너무 건강해진 서드커와 서드커 가족을 만나러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엄청 큰 사람 되겠습니다. 한국 백혈병 환우회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몽골 백혈병 환우회 창립 준비를 위해 몽골을 탐방했습니다. 서드커가 치료받았던 몽골 현지 이흔알흐스 병원을 방문해 몽골의 백혈병 어린이 투병 환경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완치된 서드커를 위해 서드커가 완치의 종을 울리는 세레머니를 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드커와 가족으로부터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에서 살고 있는 서드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한국 백혈병 환우회 상근자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드커 엄마 난디아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몽골 백혈병 환우회 창립과 활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의 본인들의 월급에 뭐 0.1 몇 프로 기꺼이 이렇게 후원하는 시스템이 많이 돼 있거든요. 서드커의 몽골 주치 선생님과 서드커 그 가족을 만나서 서드커 투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료받으려면 해외로 나가는지. 그 당시 서드커 때는 골수이식을 할 수 없어서 한국에 왔잖아요. 서드커가 네네. 치료받으러. 근데 지금도 한국 백혈병 환우회와 몽골 백혈병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 동병상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통해 몽골의 백혈병 치료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래 첫 한국에 다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쩌가 말을 터졌는데 힘든 사람들 먼저 이렇게 한 얘기들에 대한 힘을 치셨는데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배웠어. 몽골에서 가장 큰 혈액원을 방문해서 한국 백혈병 환우회와 혈액원장이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헌혈의 집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백혈병 환우회는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서 서드커와 그 가족 모두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몽골 백혈병 환우회 창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한국 백혈병 환우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쉬워요. 저희가 정말 몽골이 이번에 서드커 가족과 서드커를 만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네. 몽골 백혈병 환우회를 창립하는 걸 우리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었는데 현지 여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 환자 단체가 만들어질 여건이 아직까지 잘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로 그냥 사무실을 얻고 바로 뭐 간판 걸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저는 조금은 남다르게 와닿았던 게 서드커가 치료받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치료해 주신 주치 선생님하고 서드커와 서드커 가족하고 굉장히 잘 지내시고 연락도 하고 뭐 친구처럼 너무 편안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좀 놀라웠기도 했어요. 다음 순서는 우리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에도 저한테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아내분이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 다음 주에 퇴원할 예정인데 제가 집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퇴원하면은 집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죠. 퇴원 후에 그 먹거리나 아니면 네. 이제 감염 관리, 일상 관리 관련된 네. 이제 그 노하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좀 이 영상만 보면 기본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병원별로 좀 안내해주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백협병원의 TV에서는 우리 환자와 환자 보호자분들이 퇴원 이후에 어떠한 일상생활과 어떠한 먹거리, 어떻게 감염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 궁금해하기도 하시고요. 그 보통 이제 보호자들이 백혈병 그 가족 치료하는데 난 뭘 해야 되냐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항암치료나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고 퇴원하면 사실 그때는 보호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환자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보호자가 네.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감염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상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네. 쭉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저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균실이라는 곳에서 독립돼서 보호자하고 좀 떨어져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을 끝나고 퇴원을 하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기본적인데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습니다. 그리고 조리한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먹습니다. 먹던 음식은 다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 입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남은 음식이잖아요. 그럼 입안에 세균이 옮겨가서 그것이 다시 먹을 때는 또 다른 세균으로 번식될 수 있기 때문에 먹다 남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보관했던 음식을 다시 먹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팔팔팔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팔팔팔. 네. 우리 백도라고 하나요? 음식을 완전히 끓여서 먹는 완전히 게 좋으시고요. 끓여야겠죠. 또 가능한 거는 통조림. 통조림 같은 거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캔, 병에 있는 거는 좀 섭취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식사 식기류 있잖아요. 가능하면 멸균에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끓는 물에 끓여도 되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네. 해도 되거든요. 그건 지혜를, 생활의 지혜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팁으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일반 시중에 파는 일반 물이 뭐 이렇게 우유는 안 되고 멸균 우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에 보면은 가끔 멸균 식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음식은 가능합니다. 그 백혈병 환자들 좀 피해야 될 음식을 이야기하면 생시리즈, 생시리즈. 왜냐하면 생채소, 그죠? 네. 그다음에 생과일. 이거는 그 곁에 약간 농약 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그렇죠. 세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생으로 된 거는 일단 먹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날 시리즈, 날 시리즈. 날 시리즈는 날그에스의 핵심이 생선에, 육회, 그리고 또 아까 해산물로 치면 조개류 같은 경우, 박테리아,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곱창, 순대 같은 거, 이런 게 생각해봐도 좀 감염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삶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고, 또 공통적으로 오징어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백혈병 관련 음식은 불안전한 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달걀을 많이 먹잖아요. 달걀 중에 달걀의 생달걀에 만약에 그 금이가 있다, 깨져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또 빵도 안에 크림이나 뭐 이런 그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냥 딱 카스테라. 그렇죠.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그렇죠. 건 가능하죠. 그리고 완전히 포장된 밀봉된 네.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물도 생수. 그 다음에 수돗물 당연히 안 되고 끓여야 되는데 백혈병 환자들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음식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아, 저 정말 먹고 싶었었는데 네. 아이스크림도 사실은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굉장히 세균이 많이 네. 있어가지고 익혀 먹든지 네. 그렇죠? 데워 먹든지 그리고 불안전하게 멸균된 아까 멸균 우유나 그 다음에 멸균 두유 네. 같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했고 기본으로 통조림이나 캔 종류는 대부분 다 멸균, 무균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백도, 황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네, 황도. 캔에 대해서 가지고 황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 것은 분명히 안 된다였어요. 근데 가끔은 생선회, 생선초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 근데 그좀 약한 것 같고 계속 세계 경고를 해야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실제 회 드시다가 제가 잘못된 분을 제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백혈병, 특히 그 힘든 항암 치료와 조울무세포 이식을 거쳐서 회복되는 단계 있잖아요. 조금 참으면 되거든요. 한 1년? 1년, 2년만 참으면. 뭐 길게는 1년이고, 어느 음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약간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이, 지금 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한 음식들을 섭취한다고 해서 백혈병이 재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우리는 그거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됐을 때는 그 치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치료 과정을 다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 일정이 있는데 스케줄에 좀 지장을 주니까 기왕이면 음식, 먹거리를 얘기했으면 예.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감염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백혈병 환자가 일단은 항암치료와 조울무세포 이식하고 퇴원해서 집에 오게 되면 네. 보호자가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분이 퇴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한의에도 아직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보호자분이 퇴원을 할 것 같은데 집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청소를 한 번이나 아니면 세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집 그 방이라고 즉 환자가 네. 거주하는 방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침대 같은 경우가 벽에 그 저쪽이 말하죠 벽벽에 다 붙여 있으면 그 안쪽에 먼지가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 침대를 사용 잘 안 하고 보통은 네, 이불을 또 사용하고 있고 중요한 건 어쨌든 매일 그리고 처음에는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잘 이용하고 또 감염이 위험이 높은 데가 사실은 그 화장실하고 욕실이잖아요. 화장실 욕실도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옛날에는 이거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린 락스의 추억이 있습니다. 보호자들 그 독한 냄새로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청소했는데 지금은 락스 말고 그 욕실용 뭐 네. 그 살균제 같은 걸 사용해서 매일 청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보통 집에 가게 되면 그 화분이나 꽃병들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그 봄에 이제 물을 주니까 물이 그 있는데 네네. 세균이 자라서 사실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분이나 꽃병을 다 치워야 되거든요. 네, 거의 치우죠. 예,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반려견을. 반려견이 문제인데, 예전에는 반려견 무조건, 딴 데 이제 한 1년, 1년 만에 맡기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강제로 하진 않더라고요. 애완견이 문제는 이제 그 털 같은 데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울무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 환자가 거의 아이, 이제 뭐지, 신생아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안 생겼기 때문에 감염이 높거든요. 감염이나 네. 아니면 아까 예방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각종 이제 그런 이제 그 질병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꼭 같이 있어야 된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죠. 예를 들면 그 기생충 검사도 계속하고 뭐 이런 네, 걸 계속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금은 혼재돼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항암 치료 후에 퇴원했을 때와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퇴원했을 때 조금은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하면 오히려 더 감염 관리에 좋습니다. 뭐 철저하게 해서 나쁠 건 없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퇴원 후에 가족과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하고 싶지만 조금은 참으셨다가 식사도 전용 밥상도 별도로 차려서 별도의 식기에 음식을 담는지 아니면 같은 테이블에 있더라도 이제 덜어서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식판 같은 걸 좀 해서 덜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칫솔이나 치약이나 그 다음에 수건, 그 다음에 비누나 면도기까지도 다 별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가족 간에 또 교차 감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개인 감염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환자들한테 강조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또 강조를 해주시죠.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마스크는 항상 쓴다. 사람이 많은 곳엔 가급적 피한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간혹 갔더라도 바로바로 손을 씻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우리 요즘에 너무 익숙한.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백혈병 환자들은 코로나19의 삶이 너무 익숙한 거죠.
왜냐면 아마 네. 그 수준이 자가 격리하시는 분 정도 수준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너무 익숙한데 감염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퇴원 후에 먹거리와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관리, 개인 위생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에게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백혈병 환우의 눈높이와 저희가 기본적인 병원에서 안내해주는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상황을 뭐 평생 해야 된다, 몇 년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퇴원할 때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퇴원한지 아니면 치료 후에도 우리가 외래를 다니면서 혈액수치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혈액수치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또 약을 드시는 약을 복용하는 약 그러니까 골수이식을 졸면세포이식을 하게 되면 그 면역 억제제를 일정 기간 복용을 하는데 면역 억제제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복용을 끊었느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먹거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안내해드린 상황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나 감염관리는 일단은 외래 진료하게 되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상황을 알려줍니다. 지금 호중구수가 얼마 정도니까 음식은 이렇게 조절하고 감염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주로 안내를 네, 해주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나도 가족도 좀 조심해서 요 우리가 치료 잘 받고 감염 관리 일상생활 잘못해서 그 부분 때문에 또다시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대표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한마디 더 정리를 해주시고 싶은 사항은 그 백혈병은 치료만큼 퇴원 후 관리도 중요하다. 아, 네. 괜찮죠? 완전.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퇴원 후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야 길게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혈병환의 TV 여덟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예. 점점 좀 피드백도 있으시고 기대치가 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좀 스스로도 기대를 하는데 기대하는 만큼 매번 할 때마다 사실은 좀 어렵고 잘했나 싶고 아 조금 더 준비할 걸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사실은 부담감이 좀 많이 생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이 책자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도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의 그 매력,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안내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죠. 백혈병 희망 스케치 서준배님 편이 나갔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희망 스케치 이 백혈병원의 TV에 오셔서 희망 스케치를 자기의 사연을 완치 사연 뭐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분은 저희한테 꼭 연락 주셔서 함께 그렇죠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투병 중인 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뭐 원격 비대면으로도 다 가능하니까 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백혈병환의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혈병환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